내가 본캐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 잠깐. 본캐에 대해서. 전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본캐 전적을. 본캐가 지금 마스터 150점 떨어졌어요. 300점이었는데. 연패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왜 연패하는데도 계속 돌렸냐고 할수 있어. 연패하면은 쉬었다 돌리고 좀 그날은 안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근데 나는 내가 점수를 올릴 때나 자신과의 그 약속을 했어.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돌려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18판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20판은 너무 많고 18판은 좀 적어서 한 18판 정도를 하루에 목표로 잡았단 말이야. 그거는 연승을 해도 상관없고 연패를 해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폼을 더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티어가 오르더라도 한 방에 빨리빨리 그러니까 18판씩 하면은 진짜 연승 구간 타면은 진짜 운 좋으면 일주일이면 챌린저 가거든요. 마스터 200점, 300점일 때.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다 하루 전 제가 오늘은 목도 아프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방송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오늘은 쉬었어요 하루를. 보면 알겠지만 2일 전이 밑에까지 내려오고 3일 전이 쭉쭉 내려오면 막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10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했냐면 하루에 14시간? 그러니까 퀴즈 하는 시간 포함하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한 14시간, 16시간.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다 롤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약속을 했어. 그래서 연패를 했다고 내가 마음 편히 쉴수 없었어. 왜냐면 나는 방송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방송을 안 하고 그냥 막 놀러 다니고 뭐 여름 휴가 가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시청자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방송을 안 하는 동안은 적어도 팬들을 기다리게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진짜 많이 게임을 했거든. 그래서 연패하는 구간에도 안 멈추고 계속 돌렸어요. 계속 그냥. 잘못된 건 아는데. 그러다 150점까지 떨어졌고 반토막 났지 점수. 근데 다시 올리면 되지. 네. 뭐 여러분들을 뭐 다들 뭐 마음속으로도 응원해주시고 있고 응원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고마운 일이지만 챌린저라는 게 100점에서 150점 갔다가 150점 200점 갔다가 뭐 300점에서 350점 갔다가 350점 400점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챌린저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갑자기 올라가. 그러니까 200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400점 되고 400점 됐던 사람이 갑자기 챌린저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150점이라고 너무 이게 막 속상해 할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진짜로. 석현이 갑자기 못 올라간다고? 나는 못 올라가지. 왜? 게임 판수가 적었거든. 근데 이게 판수를 몰아붙이면은 팀운이 잘 잡히는 구간이 있어요. 롤을 유저라면 알아. 롤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팀운이 좋은 구간, 연패 구간, 연승 구간이 있다는 것 자체 이해 못해. 왜? 랜덤으로 잡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랜덤으로 잡히는데 그냥 네가 잘해서 이기는 거고 네가 못해서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는데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데 있어요 연승 구간 연패 구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나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엄청 잘하지 않아도 연승할 때가 있고 내가 나름 잘하는 것 같은데도 연패할 때가 있거든.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간이 있어. 그 구간을 몇번 타면은 진짜 순식간이 나요 올라가는 거 진짜로. 근데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긴 한데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니까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 저 롤하면서 27연패인가 해봤어요. 27연패. 그리고 28연승도 해보고 듀오하면 갈것 같다고. 내가 듀오를 하려고 듀오 요청을 진짜 많이 했어. 근데 라코한테 듀오하자고 했을 때 라코는 하다가 롤토체스 하러 가 그냥. 차식이한테 듀오하자고 막 현우한테 듀오. 프로 애들은 이제 연습하느라 못하고 좀 아마추어인데 티어 높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듀오하자 그러면은 대회 준비한 애들 있고. 아니 그 롤토체스가 뭔지야. 다 표식이랑도 듀오하는데 갑자기 롤체 하러 가 씨발. 다 롤체 하러 가 갑자기. 다 롤체 하러 가 그냥. 일단 보벽이라도 먹어야겠다. 오케이 도벽 좀 먹었어. 30원 공짜라도 박아줄게 여기다. 뭐야 아이씨 이거 돌아오는 그런 선택 루트를 택하다니 대단한 친구인걸? 아 이거 뒤로 돌아온 루트를 선택하다니 아주 현명한 친구야.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었어. 좋아
초반 디나이 당하겠는걸? 이즈렬은 강영상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강영상은 아니고 드락사르 이즈리얼의 플레이를 소개, 템트리 소개인데 소개 영상인데 이즈리얼은 플레이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에 딜교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이게 조합이 맞는 게 있어. 그러니까 바텀 조합이 이기는 조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레시 이즈는 좀 잘 안 맞으니까 유미나 카르마 이런 거라면은 디나이 좀 할 수 있는 상황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초반에 좀 파밍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첫 기한 팁 드릴게요. 첫 기한 팁 귀환할 때 팁 드릴게요. 귀환할 때 지금 바로 말고 귀환할 때 내가 템사는 팁 좀 여러 가지 줄게.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아직까지도 이즈를 하면서 아직까지 템사는 팁을 모르는 사람 많아서 조금 드릴게. 뭐 엄청난 건 아닌데 또 상대가 결국에 타워만 못 밀면은 라인을 좀 밀려도 주권을 좀 줘도 백업 속도 늦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큰 손해는 없어요. 얘 왜 가만히 있냐 근데? 이거 이렇게 뒤에 있으면 안 되는데 쓰레쉬가? 나도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티어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서포터가 이렇게 뒤에 있는데 뭔가를 만들고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없습니다. 라인전은 서포터가 하는 거예요. 서포터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빠져 있으세요. 같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 거지. 이건 집에 가야겠는데? 이거는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이브 당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건 거의 혼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일단 저거만 먹자. 이거 대포는 오케이. 대포는 줘라. 인간적으로 대포는 줘야지. 그치? 양심이지. 이 정도 고통받으면 대포 정도는 줘야지. 겁 좀 주자고. 뭐 별거 가진 건 없지만 겁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앞비전도 할 수 있잖아? 한 번씩? 잘해봐왔으니까 강하게 가볼까? 르바나? 르바나 이따위로 할 거야? 나 목숨 걸고 했는데 방금? 이따위로 할 거야? 이따위로? 이따위로밖에 못해? 너 나간 거 아니었어? 안 나갔었네? 그러고 테리 쓰면은 그냥 집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 뭐 집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 가져도 되긴 해요. 그리고 기어냈을 때 라인을 밀고 가게 되는 경우 테리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라인을 잘 깔끔하게 잘 밀어놓고 가면은 테리 안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집 갈 거예요. 집 갈 건데 만화부터 빠져. 자, 집 갈 건데 템을 대부분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님들? 보통 이제 연운을 사면 안 돼요, 절대로. 광해금을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광해금을 올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파이어 수정 사고 이거 사고 이렇게 사잖아. 이게 기본이잖아. 텔 써야겠다, 이거. 연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운 절대 사면 안 되고 그럼 왜 광해금을 사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강해금을 사냐면은 연운 사면은 초반에 딜이 약해서 그래. 그럼 반대로 돈이 돼가지고 방금 1600원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광해금을 굳이 안 사도 되고 연운하고 곡괭이 사도 되는. 그럼 연운도 더 빨리 쌓을 수 있잖아. 연운하고 곡괭이 사면은 광해금을 안 사도 딜러스가 없잖아요. 그죠? 연운 곡괭이 사면은 그럼 연운 스택도 쌓고 곡괭이 때문에 광해금 안 가도 딜러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연운하고 곡괭이를 살 수 있는 돈에는 연운 곡괭이 사야 돼요. 광해금을 안 사고. 근데 이번 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빨리 광해금 사고 왔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돈 되면은 연운하고 곡괭이 사는 게 더 좋아요. 하이클 로밍 갔나 본데? 왜 라인 자리 이기고 있는데 로밍 같아 갑자기?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아예 안 막아주냐? 이거 가둬봐 한번. 잘했네. 아 근데 트릴 되게 못하긴 한다. 내가 봤을 때 막 일부러 저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한 70%는 원래 실력인 것 같아. 그냥 원래 못하니까 포기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솔랭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못하는 애들이 자기 실력 감추려고 포기를 빨리 해요. 대표적인 일은 뭐냐면은 자기 라인이 아닌데 자기 주 라인이 아닌데 다른 라인이 걸린 애들이 포기가 빨라. 이거 너무 힘든데 이대락이. 저만라도 걸고 죽지. 피가 왜 갑자기 풀피가 됐댕? 궁 쓰겠네? 강철 영역인가? 이거 좋은데? 이거는 쓰레시가 좀만 해주면은 자르반이랑 같이 이거 딸 수 있는데? 따자. 이거 따겠는데? 니달리 오는데 니달리? 쓰레기 저러고 자기가 좀 잘하는 줄 알겠지? 그래 마하나 그래 오졌다. 내가 할 때는 하는 남자야. 씨바 나 한남 몰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지? 어? 야 너네 큐도 너네 둘 다 큐를 왜 이렇게 못 맞추냐? 하나 맞춰봐. 하나 맞추면 잡아 저거. 어우 깔끔하게 피했어. 야야 이거 유도해봐. 들어오게 이 악물게 해봐. 내가 도와줄게. 야야 유도해봐. 유도해봐. 할 수 있어. 해봐. 그렇지. 일로와 이 새끼야. 그렇지 혼자 할 수 있구나. 난 뒤에서 뭐 했냐 그럼. 나 집 갈 걸 씨발 쪽팔리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오만 떨어졌네. 그리고 이제 AD 드락사르 이즈리얼 할 건데 요즘에 AP 많이 가잖아요. 이즈리얼로 AP 뭐 루덴 뭐 총검 뭐 데케 뭐 조냐 이렇게 많이 가자.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다 보니까 그 스킬의 뽕맛에 취해 가지고 몰락을 가게 되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팀에 3 AP인데 AD를 가야 돼. 근데 몰락을 가면 그 뽕맛이 안 나온단 말이야. AP랑 다르게. 근데 드락사라 가면은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똑같이. 딜이 진짜 똑같이 재현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 CS를 왜 먹니? 너 혹시 여기 있니? 거기 있는 거 맞았어? 야 잠깐 랜턴 줄 수 있니? 랜턴 줄 수 있니? 씨발! 빨리 좀 주지. 아. 이거 망한 거 같은데? 너도 죽었다 임마. 드락사르를 3코어 때 올리는 거죠. 그리고 쓰레쉬하는 유저들한테 내가 팁 하나 드리자면은 쓰레쉬 유저들이 가장 많이 한 실수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한 실수 쓰레쉬 유저들. 첫 번째 뭐냐면은 그랩을 던져
빗나가잖아?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 막 내가 이하를 해가지고 널 죽여버리게 막 들어가요. 그거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랩 빗나갔으면 다음 그랩을 기다려야지. 그랩 빗나간 게 막 수치스럽고 쪽팔려가지고 기어 들어가서 막 넘기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쓰레쉬 할 때 최악의 플레이야, 그게. 절대 하면 안 되고. 두 번째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쓰레쉬들이, 님들 쓰레쉬 랜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략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나가요, 랜턴이. 되게 멀리 나간단 말이야. 그니까, 아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던져줘요, 여기에서. 되게 멀리 나가, 생각보다. 몰랐죠? 근데 대부분 쓰레쉬들은, 티모 랜턴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앞에 던져요. 야, 이거 타! 이러면서. 타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리고, 멀리 던지는 애들은 멀리 던져놓고 다가와 나한테 랜턴 던지고. 지가 카르마야 뭐야 씨발. 어? 왜 실드로 주고 다가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두 가지 조심해야 하세요. 이거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원딜들이 좋아할 거예요. 님들의 그 쓰레쉬를. 너무 아파. 이거 요릭 위에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두리번 두리번 하니 얘들아. 야, 요릭 위에 있는데 이긴다고? 요릭이 위에 있는데 이긴다고? 카멜도 위에 있니 혹시? 이지름 기회주의 플레이 이렇게. 야, 스택 쌓일 때까지는. 근데 이지름 가장 강한 타이밍이 이제 시작되긴 해요. 이제 지금이긴 해. 이제 얼건 딱 사오면은 탄 뭐냐 이거. 이게 뭐야? 딱 사가지고 이때가 제일 강해요. 이때 미드에서 딱 미드 가가지고 미드 가가지고 이렇게 좀 가오 좀 잡아주면은 애들 정신 못 차립니다. 얼곤 때문에 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게 포킹이 약한 것도 아니고 물 하나 나오면 더 세지만. 그래서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AD 이즈리엘의 장점은 흡혈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거? 드락사르를 먼저 안 올리고 그냥 훈남 먼저 올려도 되고 몰라 먼저 가고 드락사르 가도 되니까 저는 드락사르부터 가는 걸 추천합니다. 흡혈을 좀 올릴 수 있다는 거? AP 이즈리엘은 흡혈을 못 가잖아요. 이즈리엘 흡혈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뭐야 얘. 스포랑 얼굴 갈게요. 그거 되게 많이 설명했는데. 뭐 아플 텐데? 방금 거 맞은 거? 파이크는 피가 너무 금방 쳐가지고. 야, 말파이트 뭐, 너 왜 레벨 8이냐? 개새끼가 이거. 괜히 쫄았잖아! 왜 레벨 8이네? 레벨 8인데 왜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지나가? 갑자기 궁은 왜 쓰는 거야? 너도 얼곤이냐? 나도 방금 얼곤 올렸는데. 반갑다! 어? 얼어붙은 건들리끼리 악수 한번 할까? 친구. 얼곤 친구, 어? 반가워. 야, 쓰레쉬가 이렇게 트롤해도 이기는구나, 이거. 뭐야, 내 옆에 누가 없어졌는데? 야, 너 아까 궁 써가지고 이번엔 다 구경만 했구나? 어? 그치? 너 아까 궁 써가지고 이번엔 다 구경만 한 거야? 아, 씨발. 존나 귀엽네.
게임이 참 웃긴 게 트레일러도 이렇게 이기는 거 보면은 타이크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 맞췄는데 지네. 템을 안 사와서 그래요. 3초만 들고 있어서. 아 이거 드락사라만 보여줘야 되는데. 와 드락사라 사기 전에 끝났네. 일단 보류. 일단